제가 저렇게. 에로송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 네. 아, 사랑의 몽둥이라고. 몽둥이를 맞아봐야겠다. 이원우 씨는 안영민 씨한테 곡 의뢰를 받은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아니, 얼마 전에 저희 그 2시의 데이트에 게스트로 나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래 나가는 동안에 쉬는 시간에 아, 저도 곡 좀 달라고 단번에 거절하시더라고요. 거절했어요? 아, 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안영민 씨하고 이제 그 노래 나가는 사이에 얘기를 했는데 에로송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 네. 아, 심의가 안 나요. 그래서 아니,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제가 1200곡 작사를 했는데 저도 나름대로 작사가로서 이름 있는 사람인데 에로송을 부탁한 가수는 저한테 처음이었거든요. 아니, 다른 장르에도 한번 뛰어들어 볼 법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 표현이 에로송을 쓴 작사가가 됐다 하면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력이.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 개그맨이나 뭐 이런 사회 보는 이런 분들이 그 노래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직업을 일탈한 뭐 부캐도 싫어하고요. 그러면 유재석 선배님한테는 어떻게 곡을 주신 겁니까? 유산슬을 유재석 선배는 개그맨 아니었나? 그건 이제 특별한 케이스. 아, 특별한 케이스. 뭔 소리야. 그 이제 아니, 근데 내가 보니까 그 김태호가 이제 프로그램 끼고 하니까 그건 하신 거고. 아, 특별한 캐릭터에서 그 유산슬이라는 이름을 여기서 또 우리 진성 씨가 줘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사를 딱 한 편만 쓴 거지. 아니, 여태까지 있잖아요. 예. 그 직업 가수 외에 이제 개그맨의 탤런트가 곡을 했을 때 한 번도 곡을 준 적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아, 네. 그럼 이거는 아, 이게 핵심적 가치예요. 핵심적 가치면 저는 그런 스페이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래서 이제 가사를 제가 감수를 받으려고 했구나.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했다. 저분에게 내가 너무 신뢰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제 가사를 쓰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아, 진짜요? 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안영미 씨한테 가사를 주겠다. 와, 아, 진짜요? 대신 이름은 안영미 작사로 내라. 아~ 내 이름 쓰지 마라. 내 이름 쓰지 마라. 야, 그럼 난 작사가의 부캐가 생긴 거네. 저작권을 그냥 해라. 그리고 저작권을 뭐 다 드리는 거네. 됐습니다. 꼭 드릴게요. 예. 안영미 씨 작사로. 네. 아니, 그 여기 진성 씨가 안영미한테 뭐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 시켜보고 싶은 게 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가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일 가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목청, 노래. 그죠, 노래. 네. 노래가 어떻게 그분이 어떤 그 기량을 가지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전문가니까 한번 들어봐야 돼요. 만큼은 안영미 씨 노래요? 네, 노래를.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이은미 씨가 나오셔가지고 생각이 난 건데 예전에 제가 K본부에 그 밴드 그 서바이벌 그 경연이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탑밴드? 1차 오디션 때. 1차 때. 그때 이제 개그우먼들끼리 모여가지고 나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보컬이었었는데 그때 제가 이은미 씨 노래 애인 있어요. 한번 해봐요. 락 버전으로 제가. 락 버전으로. 네. 그 사람 마음 볼 수 있어. 마음 볼 수 있어. 이은미 안티 아니에요? 근데 이은미 씨 그 느낌이 확 오는데요? 그래요? 제가 저렇게 아니 내가 사모냥이에요? 이렇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아, 그, 제가 그렇게 부르는 줄 몰랐어요. 약간 그 사람 나만 볼 수 있어. 그제 노래 실력 빼놓고는 다 똑같은데요, 제가 볼 때. 제가 저렇게 진짜. 아, 그 약간 락커적으로 느낌대로 가시니까. 노래가 아니, 개성은 있어요. 지금 좀 이상한데. 지금이 안 돼요. 정말 저 자유분방하네. 아, 자유분방한 게 또 저만의. 자유분방이 좀 심하다 보니까 사실 약간 시각적으로 좀 피곤한 느낌이 좀. 그래서 앞으로 그런 스타일의 노래를 말고. 네. 트로트 분위기로 한번 불러보는 게 괜찮아요. 아, 트로트 분위기로. 아, 그럼 트로트 하면 저기 활동 이름 같은 거 좀 뭐 유산소처럼 이렇게 뭐 하나 해줄 게 있다면. 네, 아니요. 아, 영미 씨. 전국적으로 인터넷 제가 잠깐 뒤지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영미 씨. 이 고기 행사가 많아요. 특히나 한우 행사. 아, 맞아, 맞아. 전국적으로. 그래서 뭐, 행사를 앞으로 행성 태백에서 이름을 제가 붙여봤는데. 한우에서 제일 대중적으로 비싸면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거 바로 꽃등심. 꽃등심. 그래서 이름 꽃등심. 와, 오늘 때마침 마블링처럼 제가 입고 왔어요. 그렇지. 예, 꽃등심으로 가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굳이 저희 조상으로부터 오욕적인 이런 말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네. 저의 성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안꽃등심? 그러면 안심살.
안심살? 여자 사태가 안심살입니다. 어제 안심살 아니야. 드시고 싶었죠? 아니 안찬살 하려다가 좀 불량해 보이는 안찬살. 아니 안심살 하려다가 이 장면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신 거 같아요. 네. 왜냐면 유산슬을 내가 약간 나한테 뭐라 그러지 않아요? 뽕필모 하래, 뽕필모. 이게 뭐예요? 기억나세요? 저한테 북해 이름. 아니, 기억나지. 뽕필모가 전 이름이에요. 뽕에다가 반드시 필에 털모래. 안철사는 그 옛날에 그 꽃두레 했잖아. 꽃두레 했었지. 그러니까 안 꽃등심이 났대. 그래, 안 꽃등심으로 가겠습니다. 여자니까, 여자니까 이쁘게 꽃등심이 났죠. 네. 안 꽃등심. 네. 그게 제일. 야, 유산슬이 터진 것 같아요. 대박국에 소스가 뭐 다 담겨 있다고요, 핸드폰에? 예,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그 노트를 갖고 다녔어요. 네. 10년 동안 맞아요. 제가 타이타닉을 보면서 디바의 에블로를 썼고요. 예, 두 팔을 벌려 나를 꼭 안아줘 뭐 이런 거 이제 영화 보면서 메모를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핸드폰이 나와서 핸드폰 안에 항상 생각날 때마다 메모를 적습니다. 사실 지금도 손이 빨리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데 방송하느냐고 지금 메모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나가서 좀 쓰고 오시겠어요? 아니, 지금 이렇게 네, 써야 되는데 네. 방송을 네. 끝내야 되니까. 자기 포장이 달인이신 것 같아 내가 볼 땐.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일기를 한 200권 정도 갖고 있습니다. 항상 메모하고 글 쓰는 습관. 아 대단하시다. 뭐라고 써요? 생각난 날 정말 사랑하나요? 믿어도 돼요. 아 몰라서 묻는 말이야. 세상에 너 말고 누가 더 있겠어? 뭐 이런. 아, 곡으로 나온 건 아니고 이제 써놓으신 건 거죠. 뭐 이게 이제 다음에 누군가를 줄지도 맞아. 모르니까 장르별로 써놓죠. 소스죠, 소스. 제가. 저, 혹시 저한테 주실 곡도 뭐. 아 그래서 지금 한번 찾아보는데. 네. 근데 지금 이거 눈을 뜨면 글 있고 눈 감으면 떠올라 알고 나니 뭐 이런 거는 아 이거 평 이거 히트 절대 안 되겠네. 네. 제가 볼 때 그 에로송이라고. 자 이거 좋습니다. 네, 자 이 꾼이에요, 꾼. 어, 꿈. 꾼. 꾼이 되고 싶어 끼를 부려야지 꼭 한 번만 너를 가까이 하고 싶어 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죠. 아, 너무 애들러서 표현해서 제목이 좀 거시기 에로송 같지가 않네. 그러면 것은 그러면 그만 반응이 너무 안 돼. 네, 그럼 지금 그 그럼 그만 둘게. 정말 좋은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 정말 좋은 거. 비어 비어. 비워 비워 아, 이거 맥주죠 맥주 그러니까 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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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는 비워 비워 비우고 한 잔 해라 이거 네. 괜찮잖아요 비워 비워 글쎄요 에로송과는 전혀 좀 거리가 생각해봐 아, 생각보다 다 좋은 건 아니네요 아, 제가 그때 드렸던 게 더 낫지 않아요 사랑의 몽둥이라고 제가 이제 지은 곡이 너무 있어요 사랑의 몽둥이로 맞아봐야겠다 아 저기 저 이런 거 저 투샷 잡지 말고 원샷을 잡아야 돼. 아 나 이거